올해 나이 33세 박영호 씨. 혈압이 240까지 올라 입원했다. 혈압을 이때 한 번도 안 재봤었네. 네, 이때 재보진 않았어요.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혈압이 제가 몰랐던 사이에 갑자기 오를 수도 있나요? 원래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자기 혈압을 일정하게 좀 유지시켜 주려는 자동 그 자율 기능이 있는데 그게 어느 180에 120 이렇게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자율 조절능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압력이 그대로 주요 장기로 전달이 되면서 혈압은 점점 악화되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혈압이 180 이상 올라간 경우를 응급 고혈압이라 한다. 높아진 혈압을 방치하면 뇌와 심장, 콩팥 등이 급격히 손상될 수도 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이 높아진 원인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젊은 층에게 응급 고혈압이 생긴 경우 특정한 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일상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혈압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최근에 재보니까 알게 됐어요. 1년 전에 한번 재보고 그 이후엔 제가 따로 혈압을 관리를 안 해서. 그럼 그때는 얼마 정도야? 그때는 정상적으로 거의 한 130, 140 이렇게 나왔었어요. 혈압이 막 240에 140인 경우에는 그냥 먹는 약으로 하면 안 되고 초기에는 이제 주사제 같은 걸로 필요하면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일정하게 혈량을 유지시켜주는 게 자동 생리능인데 그 자동 조절능 자체가 혈압이 너무 올라갈 경우에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망막 출혈이 올 수도 있고 뇌 출혈이 올 수도 있고 대동맥 박리증도 올 수 있고 심장이 갑자기 확 나빠지고 있을 거 그러는데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끊임없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며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한다.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에 의해 흘러나온 혈액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혈압이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뿜어낼 때 가장 높은데 이때를 수축기 혈압. 심장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확장기 혈압이라고 한다. 수축기 혈압이 120, 확장기 혈압이 84이면 정상 범위.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초과해도 고혈압이다. 최근엔 혈압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하는데 수축기 혈압 130에서 139, 이완기 혈압 80에서 89를 고혈압 전 단계, 수축기 혈압 140에서 159, 이완기 혈압 90에서 99를 1기 고혈압,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혈압을 2기 고혈압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왜 120, 80이 정상이냐, 미만이. 그 아주 대규모 역학 연구들을 보면 120에 80부터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이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2배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20에 80에서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이 한번 증가하면 이제 140에 9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상군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가 증가한 거고 거기서 이제 수축기 혈압이 20이 더해지고 이완기 혈압이 10이 더해지면 160에 100인데 그렇게 되면 또 심혈관 질환 발생이 2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증가하면 할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기수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생긴 고혈압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박영호 씨의 검사가 시작됐다. 숨을 뱉으시고 응급 고혈압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중에서 특히 콩팥, 즉 신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장 초음파가 먼저 진행됐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등이 이어졌다. 또 갑자기 고혈압이 생긴 경우 신장이나 심장, 뇌혈관, 망막 등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병증 검사도 함께 시행했다. 33 젊은 나이에 왜 갑자기 혈압이 240까지 올랐을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날
박성아 교수가 다시 박영호 씨를 찾았다. 어지럽지도 않고. 네. 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에 대해서 쭉 검사 진행한 게 나왔고, 그 부신 쪽에 혹시 혈압을 올릴 만한 그런 종양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호르몬 검사 같은 것도 했는데 예. 괜찮고, 초음파로 신장으로 가는 혈관 좁아졌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했는데 네. 괜찮고 네. 2차성 고혈압은 없고 그냥 네. 본태성 고혈압 자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약을 조절하면서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이 됐는데 신장 기능이랑 혈압이 계속 조금 안정된 거 조금 며칠만 더 확인해보고 네. 괜찮으면 퇴원을 고려해볼게요. 네. 고혈압은 그 종류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노화, 유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혈압이 높은 것을 말한다.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차성 고혈압이란 특정한 질환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혈압이 높아진 경우다. 본태성 고혈압이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일 경우에 25%의 확률로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부모님 두 분 다 고혈압일 경우에는 50%의 확률로 고혈압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런 생활습관과 동반된 질환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비만할수록 또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당뇨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습관하고 운동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을 잘 안 한다든지 짜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지방식이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태성 고혈압과 달리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은 특정한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콩팥 위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부신질환, 콩팥 질환, 갑상선 질환, 또 고혈압 환자의 30에서 50% 가량이 앓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이 바로 그 원인이다. 수면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 수면 무호흡 말 그대로 잘 때 이 기도, 상기도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이 자꾸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숨을 쉴 때. 그래서 잘 때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항진이 되게 됩니다. 밤에 잘 때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이 되는데, 그 맥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호르몬인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환 중 하나로, 20세 이상 인구의 28% 정도인 1,20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 성인 서너 명 중 한 명은 고혈압인 것이다. 보통 고혈압은 중장년층에게 주로 생기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엔 젊은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30대 초반인 이정욱 씨도 20대 젊은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몇 달 전엔 혈압이 200까지 올랐고, 그 때문에 망막이 붓고 콩팥 기능도 떨어져 고생이 많았다. 처음 내가 혈압이 조금 높구나 알게 되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는 한 5년 이상 됐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 이렇게 관리를 안 했었다가 뭐 나중에 좀 더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 조금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1년 전쯤에 갑자기 이렇게 좀 눈이 뭐 울렁울렁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길래 병원에 갔더니 혈압도 상당히 높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눈이 안 보였던 것도 혈압이 높아서 안구 내에서 뭐 물이 샜다고 그랬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행스럽게 자연 치유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뭐 교수님 통해서 진료 받고 약 잘 처방 받고 하면서 혈압은 관리 잘 되고 지금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젊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뤘다가 눈과 콩팥이 나빠지면서 고혈압의 무서움을 알게 됐다. 빼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 전보다 혈압이 좀 올랐네요. 위의 혈압은 평균이 일주일 평균이 한 130 되는데요. 네네. 아래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 혈압에 늘 신경을 쓰는데 정상 수치인 120에서 80보다는 살짝 높다. 이유가 뭘까? 알부민염은 195였는데 지금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 중성지방 높고 HDL 콜레스테롤 낮고 살 빼야 돼, 살. 지금 92kg인가요? 키가 얼마예요, 지금? 70, 174. 그 적정 체중이 뭐 70kg 저는데 너무 많이 나가니까 10kg당 혈압이 20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한 빼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까지 체중을 조금 더 감량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젊은 고혈압 환자들 중에는 특히나 비만인 사람이 많다. 비만은 유전과 더불어 대표적인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인데 고지방식이나 패스트푸드 등 식생활의 영향이 크다. 그렇다면 비만은 어떻게 고혈압을 일으키는 걸까? 비만이란 몸속 장기 곳곳에 내장 지방이 축적된 것을 말하는데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기전에 의해 우리 몸에서 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면 인슐린이 콩팥, 즉 신장에서 나트륨의 흡수를 촉진시킨다. 나트륨이 늘어나면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량도 늘어나게 된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의 압력이 세져 혈압이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농도가 진해지면 심장 박동에 관여하는 교감신경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혈압을 상승시키는 여러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된다. 그래서 또 혈압이 오르는 것이다. 때문에 비만한 사람은 고혈압을 피할 수가 없다. 비만 때문에 점점 더 늘고 있는 젊은 고혈압. 20, 30대 인구 중 10%가 고혈압이다. 발생률도 높지만 더 큰 문제는 병에 대한 인지율이다. 5명 중 4명 이상은 스스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지율이 90%에 가까운 데 반해 20, 30대의 인지율은 17.4%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20, 30대 고혈압 환자 중 치료를 받는 사람은 13.7%에 불과하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장기간 놔둘 경우에 더 심한 고혈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합병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젊은 고혈압이 나중에 치매 발생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의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영국에서 했던 대규모 연구였는데 나이 30에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향후 평생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63%나 된다고 돼 있고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시기가 5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조사에서도 젊은 고혈압의 위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년에 걸쳐 두 세대에 이르는 3,600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45세 이전에 고혈압이 생겨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95명. 65세 이후에 고혈압이 생겨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 185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젊어서 고혈압이 생긴 사람에게 합병증이 더 많은 건 그만큼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고혈압 환자들은 무엇보다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그만큼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 내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진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어 고혈압이 된다. 또한 나트륨은 그 자체로도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금량이 적절한 걸까? 우리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2g 정도. 이를 6g 미만으로 낮추면 수축기 혈압을 5 정도 낮출 수 있다. 김치, 단무지, 장아찌, 깍두기 등 흔히 먹는 반찬 한 그릇에 든 소금량이 대략 1g 정도다. 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소금량을 측정해 음식을 하면 많은 양의 소금을 줄일 수 있다. 고혈압 중에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 사이인 일기 고혈압 중에서 동반 질환이 없거나 동반 질환이 한 개 정도 있는 위험이 비교적 낮은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생활 습관 조절을 잘 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3 내지 6개월 정도 해보시고 혈압이 더 올라가거나 혈압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를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2기 고혈압 이상이거나 1기 고혈압이면서 이미 동맥경화가 동반되어 있다든지 심뇌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혈압이 진단되면 바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한다고 이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조절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고혈압 약은 고혈압 발생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약물이다. 고혈압이 생길 땐 레닌이라 불리는 호르몬 등 여러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이런 호르몬계의 생성을 억제시켜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고혈압은 심장 박동에 관여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빨리 뛰면서 생긴다. 고혈압 약제 중 하나는 이러한 교감신경의 활성을 조절해준다. 교감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 심장이 빨리 뛰지 않도록 해주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료제는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고혈압은 칼슘이 혈관 내로 들어가 혈관을 수축하면서 발생한다. 그런데 약을 통해 칼슘이 혈관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시키면 혈관은 더 이상 수축되지 못한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약물은 콩팥에서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나트륨이 고혈압을 만드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트륨 배설이 늘면 혈압도 낮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혈압약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으로 분류되는 약제들은 대부분은 경미합니다. 경미하고 뭐 마른 기침이 난다든지 저혈압이 온다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두통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겠고요. 그다음에 전해질 이상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또한 이제 부작용 자체는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되냐 그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사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그 혈압약을 안 먹을 경우에는 사실은 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혈압을 많이 상승시키는 원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생활습관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체중을 많이 감량할 경우에는 혈압약도 끊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노력 없이 갑자기 혈압약을 중단할 경우에는 갑자기 심한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고혈압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고혈압 전 단계인 수축기 혈압 140 미만에서 관리를 시작한다면 고혈압을 막을 수도 있다.
고혈압 예방에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 땀이 날 때까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40분씩, 일주일에 4회 이상 하면 수축기 혈압을 5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 체중 조절 또한 혈압 관리의 필수 요건이다. 체중을 10kg 감량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은 20, 이완기 혈압은 10까지 낮출 수 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선 식단 조절도 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육류를 줄이고 기름기 없는 살코기, 콩류, 채소, 과일 등을 먹는 것이 좋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고혈압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고혈압은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고혈압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중에서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은 뭐 20%, 뇌경색은 30에서 40%, 심부전증은 50%, 만성신장질환은 50%까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심뇌혈관 질환, 신장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서 혈압이 조절이 되고 있는 인구가 47%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53%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안 받거나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도 아주 좋고 약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효과가 아주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혈압을 잘 조절하시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